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래인재 개발원 최현범 취업장관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연세대의 전설들이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2022 온라인 선배 박람회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요, 이 온라인 선배 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3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 온라인 선배 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선배와의 멘토링입니다. 이 선배와의 멘토링은 우리 졸업한 동문 선배들, 우리 학교, 우리 과를 전공한 선배들이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직장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총 4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동문 현직자 특강이에요. 이 특강은 각 전공별 4가지 분야의 선배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특강해 주실 겁니다. 이 멘토링하고 차이점은 멘토링은 4타임을 최대 10명씩밖에 못 참여 못 해요. 그런데 이 특강은 인원 제한 없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간단하게만 작성해 놨는데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꼭 하는 기업들에 다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요 부분을 제가 따로 안내해 놨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배들하고 만나고 좋은 얘기를 듣고 관계를 이어맺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신청 이벤트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YGEMS로. 그래서 그 사전 신청 이벤트에 신청해주신 학생들은 이 선배 박람회 멘토링이나 특강에 참여한 게 확인됐을 때, 무조건 제 커피 쿠폰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날 한꺼번에. 네. 그리고 지금 설명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 설명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도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대면이었으면은 사실 여러분이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좀 슬퍼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 다음은 메일 참여 체크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멘토링도 하시고 특강도 참여하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딱 5명을 제가 랜덤으로 골라서 뭐 저하고 친하다고 뭐 저한테 뭐 연락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랜덤으로 5명씩 골라서 치킨을 쏠 겁니다. 그냥 한 마리도 아니고 그 치즈볼 있죠? 거기 들어있는 세트로 제가 드릴 거예요. 네, 요 부분 뭐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5일 동안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 멘토링, 특강 참여 학생 중에서 만족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참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만족도를 하신 학생 중에서 5명씩 골라서 5일 동안 총 25마리를 보내드릴 거예요. 마지막 예정이죠. 매일 열정 멘티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참여하시든 특강을 참여하시든 가장 열심히 참여한 멘티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추첨 이벤트인데요. 이건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게요. 첫째 날이에요. 6분씩 5일을 진행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의료 직무, 인사 직무, IT 개발 직무 등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이 멘토링 해주실 거예요. 자, 4일자입니다. 네. 이 부분들은 제가 선배 박람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더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4일차. 보시면, 어때 직무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들을 대상, 교과목, 진로 지도 교과목, 커리어 이제 교과목을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 퓨전을 했습니다. 동문 특강을 한다면, 멘토링을 한다면, 어떤 선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서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순위가 높았던 선배들 위주로 제가 섭외를 한 거예요.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우리 학과에 이런 선배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주신다면, 다음에 동문 특강이나 박람회를 할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 참여할 때 대비해서 아 이런 선배 왔으면 좋겠다 라는 걸꼭 마음에 담아 두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주 알차게 차려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많은 대기업에서부터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바쁜 시간에서 오시는 거예요. 평일날 3시부터 한다는 거는 그날 하루 휴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후배들 위해서 휴가를 내서 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 후배들 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현직자 특강입니다. 첫째 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선배예요.
이 선배들이 도대체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셋째 날은 의공학부 선배입니다. 마지막 날 철학과.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 취업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철학과나 뭐 문과 계열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대기업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배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꿀팁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본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벤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이벤트. 이 사전 이벤트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선배 박람회 오픈 전에 사전 신청하신 여러분 대상으로는 제가 따로 안내 문자도 보내드렸고 안내도 해드렸어요. 좀더 적극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겁니다. 단,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을 때 다음 매일 치킨 이벤트입니다. 오늘 하루 5명씩 5일 내내 드립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만족도 같이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5명씩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정 멘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열심히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선배들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학교에 우리 과를 졸업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 선배들의 꿀팁을 전수받아가지고 여러분 도움 되시고, 그 선배들도 뿌듯하시겠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고개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원한, 예를 들어서 시원한 제가 아이템들을 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추첨 이벤트입니다. 이번에는 좀큰거 준비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시면 원하는 거를 골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워치 하나, 이어폰 두 개. 총 3명을 드리는 거예요, 3등까지. 자, 이건 어떻게 참여하느냐? 당연히 프로그램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여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추첨 이벤트를 할 겁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20일 날, 오후 7시에 하는 참여 이벤트에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추첨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그 행운의 주인공은 제가 말씀드린 선물 중에서 하나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릴 선물, 그 선물이 아니죠. 설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선배 박람회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참여하신 선배들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많은 정보,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질문 있으시다면 Q&A 게시판이나 저희 부서로 전화 주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수업 중에 바쁘실 텐데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박람회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